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가장 핫한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이스, 이름부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가 떠오르죠.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더리움 L2 체인인데, 코인베이스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 보면 파워바이 오피스텍. 네, 옵티미즘 만든 곳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베이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이더리움 L2고 낮은 수수료, 오픈소스, 옵티미즘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네,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현재 2023년 3월 31일 날 기준으로 130비 빌리언 달러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계산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걸알수 있습니다. 1300억 달러가 플랫폼에 있다는 거면 진짜 많다는 거예요. 한글로 한번 번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옵티미즘이 오피스텍으로 구성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EVM L2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체인의 기반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 공동체고,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에서 인큐베이팅 되며 몇년 동안 점진적으로 분산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벌써 바이낸스에서 BNB가 있듯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베이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이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이 베이스고, 그거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노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편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1편은 일단 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정보 문서에 들어가시면 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거요, 이 값을 그대로 추가하면 메타마스크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L2와 L1 두 가지 비용으로 구조가 되고, 이더리움으로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베이스의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하면, 베이스는 오피스텍의 베드락 릴리스를 기반으로 하며 처음부터 이더리움을 최대한 가깝게 돌게 됐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L2라는 겁니다. 구축할 때 차이가 거의 없고, 사소한 차이가 연산 코드, 블록, 네트워크 사양,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현저히 낮겠죠,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브릿지도 있는데, 이 브릿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릿지를 사용해서 베이스 네트워크로 자산을 한번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간 거라서 스캠의 위험은 적지만, 그래도 항상 한번더 확인해보는 습관 꼭 중요합니다. 지갑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20달러 정도인데 0.014인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그동안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쓰고 있죠. 그리고 뭐 개발적인 툴들에 대해서 있는데, 테스트넷 브릿지도 사용 가능하고,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이스를 향해서 구축해왔고, 처음부터 이 플랜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죠. 의도적인 총 4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단계 프로토콜 개발,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각 프로토콜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2단계 디지털 화폐 거래소 구축, 그리고 3단계 디지털 통화 앱을 위한 대중 시장 인터페이스 구축, 4단계 개방형 금융 시스템의 앱 구축, 10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EIP 4844를 옵티미즘으로 구동하여 L2 롤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이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보면 이 기본 기여자분들이 쭉 이렇게 지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딩 하고 싶은 사람들은 베이스에서 빌딩 할수 있게 이렇게 문서들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1탄을 마치겠고, 다음 2탄에서는 여기 보이는 온체인 서머, 이거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트랜잭션 찍으면서 에어드랍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